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호남 4등급 1400m 경주. 8번 마이티 킥은 출발 때 이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5번 마이티 짱이 좋은 출발. 2번 투혼 투클이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돌아오고 4번 원평타운도 여기에 가선 마이티 짱과 CC용 기수입니다. 바깥쪽 6번 라운더맨과 김효정 기수가 3위권까지 등장하고 안쪽에 3번 미르포인트와 2번 투혼 투클 바깥쪽에는 7번 TC 패밀리까지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직선주로 혼전 양상 속에서 5번 마이티 짱과 CC용 기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5번 마이티 짱과 CC용 기수 24조의 300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3번 미르포인트와 6번 라운더맨 두 마리가 2사비로 따라붙고 7번 TC 패밀리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5번 마이티 짱을 뒤쫓는 3번 미르포인트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격차 5번 마이티 짱이 결국 이번 경주 24조의 300승을 안겨줍니다. 5번 3번 6번 5번 마이티 짱과 CC범 기수가 결국 이번 경주 직선주로 해서 단독 선두를 이어나가면서 뭐 하루하루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마이티 칩으로 좀 우승하기를 내심 좀 기다렸었어요. 근데 아쉽게 좀 2등을 했고 또 이번 주에 무리 없이 또 우승을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부끄럽지만은 100승할 때 9년이 걸렸어요. 근데 다시 200승할 때 4년으로 단축되고 다시 100승을 할 때 300승까지 2년으로 단축돼서 좀 이건 좀 뭐라고 할까 행복하다고 할까 마방에서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은퇴가 3년 남았으니까 400승 채우고 은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티 짱이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요. 직전에도 520kg대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520kg 너무 좀 많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체중 조절을 좀 주안점을 좀 많이 뒀었고 또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높다 보니까 그 부담 중량에 신경을 써서 훈련을 좀 임했습니다. 좋은 마 필요해요. 그런데 좀 뭔가 텐션이 좀 터지질 않아서 그동안 정체기에 놓여 있었고 마방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마 필요해서 앞으로 장거리 경주에 출전하면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클립스베리 금년에는 어떻게 트리플 티아라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거기 끝난 다음에는 조금 좀 휴식을 좀 취해줄 생각이고요. 내년쯤에는 좀 즐거운 여정을 상대마보다도 도전을 제가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서 즐거운 여정을 보고 앞을 좀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분에 넘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승수를 좀 달성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원해 주시면은 열심히 해서 더 나은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